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10월 3일 개천절인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엄빠가 집에 없어. 엄빠 집에 없으면 사실 집에서 쉬면 되는데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내가 찍어둔 컨텐츠가 얼마 안 남았어요. 최근에 좀 내가 좀 힘 빼고 좀 쉬엄쉬엄하다 보니까 오늘 그냥 한번 내일도 휴일이니까 한번 오늘 그 개천절에 많이 산 참성단을 가보기로 했어요. 아, 참성단은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갔던 게 2006년에 나 학부 1학년 때 답사 갔을 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마 술 먹고 다음날 아침에 올라갔어. 그 알죠? 그 사학과 답사 가면 맨날 밤마다 술 마시는 거. 어쨌든 근데 그때는 내가 쌩쌩한 학부 1학년 때였으니까 만 18세 때 올라갔었으니까 네. 어쨌든 그랬었는데 과연 만 34세 먹고 만 34세 먹고는 과연 술 먹은 다음날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한번 네, 보도록 하겠어요. 버스 타고 갈 거고요. 갈 때는 버스 타고 올 건데 올 때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올 때는 그 김포한강로가 너무 막힌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곳은 우리 동네 입구에 이제 역 앞인데요. 여기 마포역인데 내가 지금 8600번을 내가 방금 하나를 놓쳤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지하철로 김포공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만이산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그 운영역에서 바꿔 타야 될 버스가 결국 김포공항까지 와. 그래서 김포공항 가서 타볼까 했는데 이게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는 좀 많이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냥 여기서 8600번 기다리는 게 더 빠르다니. 어쩌겠어요. 아, 복장은 그냥 그 여기 뒤에 모자만 좀 챙겨왔고 그리고 먹을 거 좀 여기다 좀 넣어갖고 왔어요. 원래 이제 산에 올라가서는 막걸리 한 잔 딱 들켜야 되는데 그 막걸리에 사이다 타서 딱 마셔야 되는데 이 시국에 술 마시면 좀 그래 보여가지고 그냥 밀키스로 타여버렸어. 김포한강에 운양역까지 왔는데요. 한 25분인가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더워가지고 몰라 차라리 운양역 안에 좀 들어갔다 나올 건가 봐요. 한 15분만 좀 들어갔다 나오자 20분까지는 좀 그럴 것 같고 그 버스 오는 거 보고 좀 들어갔다 나올게요. 지금 이제 만이산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 버스가 아직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안 한 것 같아. 지금 이제 만이산 도착을 하긴 했어요. 지금 현재 시각이 15시 37분? 양촌부터가 길이 좁아서 막히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산도 퀘얼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강화군이는 여기 무료 입장인데 어쨌든 입장료를 2007년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이제 원래는 국립공원만 입장료를 받는데 아마 여기가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아마 뭐 어쨌든 이제 문화재 관리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2006년에 여기 답사 왔을 때는 그때는 그냥 공짜로 들어갔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막 라트 촬영해봤자 뭐예요. 여기가 저 뒤에 놀이터가 단군 놀이터래요. 야, 전에 왔을 때 여기 없었는데 여기 뭐 천부인 광장? 저게 천부인이라고? 네, 뭐 천부인 그 신단수. 아, 저 조형물은 신단수. 아니 남 그냥 저렇게 가지만 달아놓으면 신단수이지 누가 알아? 네. 참
여러분들 이제 그 하계올림픽이랑 동계올림픽은 체화를 이제 올림피아에서 해가지고 그 성화를 체화를 해가지고 그 봉송을 그 이제 세 개최국으로 보내잖아요. 패럴림픽은 그 영국에서 시작하고 전국체전, 대한민국의 전국체전 성화는 여기서 따요. 최초 성화봉송은 이제 1955년 전국체전 때 그 송기정홍이 여기서 최초 봉송을 했다고 해요.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하면서 전국체전 성화를 여기서 딴다고 그러네. 우리가 올림픽 성화는 그 그리스에서 오잖아요. 근데 패럴림픽 성화는 그 전까지 봉송이 없었는데 1988 서울 패럴림픽 때 우리가 만리산에서 성화를 체화를 했단 말이지? 우리나라가? 그래서 패럴림픽에서 성화 봉송이 시작된 게 우리가 개최했을 때가 처음인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 체화해가지고 봉송에 오는 게 전통이 됐지만 그때 이제 1988 서울 패럴림픽 때 성화를 체화한 곳이 여기 만리산이었다고 그래요. 아까 매표소에서 확인하기를 그 정상에 삼성단이 지금 진입이 통제가 돼 있대요. 그 아마 보수공사 하나. 그래서 지금 문화재 보존 등의 문제로 현재 삼성단 출입이 통제가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삼성단 출입이 삼성단이 여기 그 모습을 재현을 해놨어요. 다만 올라가지는 못해요. 우리 때는 막 그 뭐냐 집행부가 올라가서 설명했는데 어쨌든 뭐 삼성단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죠? 여기 이제 만리산이 그 여기 지금 이렇게 된 산길은 단군로라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조금 편하게 계단로라고 돼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긴 일단 내려갈 때 달라고요. 한번 올라갈 때 한번 이 길로 가보고. 근데 약간 지금 길을 좀 잘못 걸어서 힘들어.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산을 15년 전에 왔을 때는 15년 전에 왔을 때는 이 술 먹고 올라가서 걷어냈는데 지금 이게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마스크 써서 그런가? 일단은 겁나 힘드네요. 나이 들었어, 나이 들었어. 지금 나는 아까 운양역에서 버스 기다릴 때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서 잠깐 물 마셨을 때 빼고 지금 오늘 처음 물 마시는 거거든요. 내가 15년 전에 왜 산을 그렇게 잘 올라가는지 생각해보니까 갑사 같은 팀에 커플이 있었어. 근데 그 커플이 희한하게 아주 그 탑텐 안에 들려고 굉장히 빨리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커플이 쫓아간다고 겁나 빨리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갑사가 그 밤에 술 마실 때 그 방별로 조를 좀 짜주거든요. 서로 좀 친해지라고. 짜주는데 그때 내가 좀 살짝 짝사랑했던 선배가 짝사랑했던 선배가 같은 주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좀 중간에 막 힘든 게 있을 때 그거 있잖아, 산 올라갈 때 막 그 서로 막 그 위험한 게 있어요. 손잡고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손잡고 내려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무래도 그런 정이 좀 쌓였던 장소였죠. 그때는 내가 그 선배를 짝사랑을 했었지. 좀 그 선배가 이뻤어요. 그래서 사귄 사람 몇 명 있었어. 거의 한 연도별로 바뀌었나? 와,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이 심을 쓴 사람이 서영보라길래 내가 옛날에 서용보라는 그 문신은 기억을 하거든요. 서용보라는 문신은 예전에 다산이 경기도 암행어사 갔을 땐가 그때 한번 그 뭐냐 처벌받았었어요. 근데 이 서용보가
나중에 그 신유박회 때 그 다산에게 보복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산이 그때 강진으로 유배를 가죠. 하여간 그것 때문에 서용보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생각났어요. 놀래라. 이길도 계단으로 바뀌었나 보네요. 이름이 웅녀계단이라는데 예전에 우리 때 없었는데, 하긴 15년 동안 안 왔으니 뭐 이거 알리가 있나. 어쨌든 계단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이 길이 아니었거든. 아마 여기서 아마 그때 막 아주 그냥 손잡고 올려주고 막 그런 정들었던 그 구간의 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그런 낭만은 없어졌네요. 야, 혹시나 이상한 애인데 제일 짧은 길로 온 게 아니었네. 여기서 내가 갈림길 갈렸거든요. 원래 여기서 세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카페가 노래를 보고 싶다 틀어버려가지고 저작권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돌아가는 건 뭐 내려올 때 이 길도 안 갈 거니까 여기까지 많이 왔다 생각했는데 이제 60% 왔네요. 아니, 현재까지 내가 지금 물 마신다고 하신 게 딱 두 번밖에 없거든요. 사람들 길 비켜준다고 이성표 확인하니까 이러네. 그 60% 올라온 지점에서 확인한 좀 산 아래의 모습들, 이제 해가 좀 넘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래 좀 육지의 모습. 어우, 이게 벌이 좀 날아다녀서 이 자리 빨리 피해야 되겠다. 아까보다 탁 트인 데까지 좀 더 와가지고, 사실 여기 이 암벽인데, 와, 여기 제 여기 바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죠. 해가 이제 아마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이거보다 노을이 잘 보겠지. 일부러 이 시간대를 골라서 온 거예요. 라고 계산을 한 건 아닌데 오는 길이 막혀서 그런 거지. 일단은 근데 살짝 요 밑에 내려다보면 좀 무섭긴 한데, 어쨌든 저기를 보면 아, 뭔가 길이 탁 트여있긴 하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기 참성당까지 남은 거리가 800m라네요. 800m면 잠깐만, 지금 내가 머리를 좀 돌려보고 있는데 25% 나왔네. 네, 그렇구요. 일단은 여기가 잠깐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길인데, 자, 국가 지정번호라고 중간에 이제 표지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화를 당했다 하면 이제 전화를 이제 119라든지 112라든지 뭐 전화해가지고 이 위치를 알려주면, 그치, 관계자들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와, 지금 현재 시각 17시 7분 참성단 앞까지 왔는데 막혔어요.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제단인데, 이게 근데 이제 원종 11년 딱 그 개경으로 환도하기 직전에 이제 보수를 한번 했다고 그래요. 1270년에 우리가 이제 개경 환도를 했잖아, 무신정권 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인조 17년 그때 이제 그 병자호란 이후죠. 병자호란 이후에 인조 17년에 한번 또 보수를 했고, 숙종 43년에 한번 또 보수를 했대요. 그 어쨌든 그래서 이 참성단 중수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수를 하고 나서 지금 또 안전진단 결과 사적 제136호가 재단에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15년 전에는 저기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15년 전에 저기 올라가서 집행부가 뭐 그냥 이렇군 저렇군 설명을 했었는데, 15년 전에 나 혼자, 15년 뒤에 나 혼자 하니까 이거 못 올라가네. 어쨌든 참 세월이 많이 흘렀지. 근데 솔직히 15년 전엔 술 먹은 다음날에도 올라왔는데, 15년 동안 뭐 무릎수술 한번 하고 나이 먹고 마스크 쓰고 오니까 힘들어 죽겠네요. 만리산 정상이에요. 네,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피가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저기 지금 참성단이 예, 우리가 지금 저기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 참성단 못 올라가고 지금 저 방향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만이산이 강화도 남쪽인데 아마 저쪽이 아마 북한일 거야. 아마 내 추측으로는 저쪽이 북한일 거예요. 대충 내가 어느 정도 방향을 볼 줄 알잖아. 그리고 그치 저쪽이 이제 저 다리가 이제 저기 보이는 다리가 초지대교고 저기 김포한강 아파트 단지가 여기서 보이네. 그리고 절로 내려가면 이제 저쪽은 청라일 거예요. 저쪽이 아마 청라고 저기 보이는 데가 이제 그럼 인천공항인가? 공항 시설까지는 여기선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여긴 이제 서해바다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게요. 지금 여기 저기 야 동그란데 저기 사람들 다 앉아 있어가지고 저기는 다 그냥 다 테두리 쪽에만 둘러앉아가지고 앉아 있거든요. 여기서 해 넘어가는 거 보고 갈까? 아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참성단인데 사실 참성단을 보고 이게 카메라를 켜고 싶었는데 거기가 역광이에요. 지금 해가 넘어가는 시간대라서 이게 사실 산 올라오는 시간보다요. 제가 여기 산을 한 그래 여기 산 올라오는데 2시간 걸렸거든요. 아마 내려갈 때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내려갈 때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사실 산 올라올 때 있는 거보다 중간에 올 때 길이 막혀서 있는 게 더 피곤하더라. 원래는 산에 올라왔으면 딱 막걸리를 한 잔 딱 땡겨야 되는데 시국이라 이 시국에 지금 여기서 술 먹는 영상 찍기엔 좀 그러잖아. 그래서 그냥 막걸리 색깔 비슷한 밀키스 타협을 했어요. 아침만 먹고 왔거든. 그러니까 트윅스 좀 땡길게요. 다른 사람들은 막 숨차다고 막 마스크 내리고 올라왔는데 나는 그래도 올라올 때 계속 마스크 쓰고 올라왔어요. 아까 올라올 때는 이쪽 단굴로로 왔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여기 계단로 여기가 이제 좀 더 짧은 거리라서 내려갈 때는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현재 시각 19시 9분 단굴로로 올라갈 때 한 1시간 40분 정도? 한 100분 정도 걸렸는데 내려올 때는 내가 계단로로 내려왔거든요. 화장실이 급해서 계단으로 내려왔더니 중간에 딱 화장실 한번 첫 번째 화장실 보일 때 바로 화장실에 들어갔고 그거 합해서 50분 만에 내려왔어. 여기서 버스 타야 되는데 일단 김포까지 나가야 돼. 여러분 원래 산에 가면 이렇게 막걸리 한 잔 해줘야 되잖아. 근데 코시국 때문에 산 위에서 막걸리를 못 마셔가지고 결국 집에 올 때 막걸리를 사왔어요. 지금 여담으로 말하면 지금 그 집에 온 게 자정 넘어서 0시 47분인데 그 내가 처음에 샀던 편의점에서 장수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편의점 들러서 지평 하나 또 샀고요. 그리고 사이다 섞을 거고 막걸리 마시고 싶어서 샀고요. 근데 지금 안주가 고민인 게 안주 후보군이 그 뭐냐 공화춘이랑 그 불닭볶음면 뭐 섞은 거를 내가 아는 사람이 추천을 해주더라고.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 맛있는 비건 라면은 이거는 내가 한번 리뷰하고 싶어서 사본 거고 신라면 볶음면 나 이거 한번 리뷰해보고 싶어가지고 신라면이랑 비교해보려고 샀어요. 그리고 이 GS 메팔 어묵 떡볶이 이거 사면
여기 이거 피자 치즈 덤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덤으로 준다고 해서 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게 술안주가 그래서 이거 그 불닭공화춘이랑 이 떡볶이 중에 뭐를 할까 솔직히 고민이에요. 일단은 그 안주거리가 고민인데 일단 둘 다 하기에는 배가 터지겠지? 아니야 둘 다 하면 이게 면이 두 개야. 어쨌든 할 거고 네 어쨌든 내가 오늘 지금 자정이 넘어서 집에 온 이유는 많이 산 그 화도면을 빠져나올 때까지는 빨랐어요. 화도면은 금방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 동네에서 2시간을 다 머무었어요. 그 길이 뭐 그렇게 막혀? 그래가지고 많이 산에서 초지대교 건너는 데까지 3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초지대교 건너고 나서는 그렇게 막혔던 길이 그냥 샥 풀리는 거야. 그래서 아마 초지대교 건너고 나서 구례역까지 한 10분인가 20분밖에 안 걸렸나? 그리고 그게 더 어이가 없는 거야. 나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이제 김포한강로가 더 막힐 줄 알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구례역에서 이제 우리 동네 오는 그 원래 그 김포 직행좌석 버스가 있어요. 그 이제 공영버스 바뀐 거 있는데 그거 탔다? 그게 원래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 타는 거거든요. 그게 막차 시간대라 오히려 그게 안 막히더라고. 하여간 오늘 되게 집에 오는 데만 5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강화도에서 집까지 5시간 걸려가지고 어쨌든 방송은 오늘 좀 늦게 켤 것 같긴 한데 술 먹방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